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죠. 그렇다면 다수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은 어떻게 될까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지침만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B씨를 포함해 2021년도 부담금을 공단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B씨가 C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고 내부 지침에 따라 B씨의 사업주는 통상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C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씨를 A회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회사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 법령에 부담금 부과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 지침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사업장 기준을 정하고 A회사에게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A회사가 2021년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근로자 B씨를 제외해 2022년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